들어 울산 지역 확진자가 하루 4천 명에 다다르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 개학에 맞춰서 울산시 교육청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오늘 이슈인 울산에선 울산시 교육청 김경희 초등교육과장 모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도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감염도 폭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6일부터 울산 지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학생들의 확진자도 하루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도 120명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방역 전문가들도 3월 초순쯤에 현재의 확산세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서 3월 한 달 내내 많은 학생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확진 학생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비대면 수업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역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학교별 감염병 현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학교 단위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핵심 지표인 재학생 확진 비율 3% 그리고 등교 중지 학생 비율 15%를 기준으로 부분 원격 전환이나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고요. 네.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은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네, 학생뿐만 아니라요. 선생님들도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좀 대비책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원 대체 인력 채용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계약제 교원 인력부를 통해서 현재 3,400여 명의 기간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많은 대체 교원 확보를 위해서 명예퇴직 교원은 퇴직 후 1년 미경과자라 하더라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네. 교원 자격증 소지자 채용 기준도 기존 만 62세에서 한시적으로 만 65세까지 확대했습니다. 네, 일단 대면 수업의 불안감은 있지만요. 시작이 됐습니다. 개학 후에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또 다른 대책 있을까요? 네.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새 학기 적응 주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현장 지원팀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과 동시에 생활, 급식, 보건 등 1,842명의 방역 자원봉사자가 발열 검사나 출입자 관리 등을 통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시 교육청 김경희 초등교육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